안녕하세요. 장갑 낀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적인 온도 컨트롤러죠. 온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히팅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유튜브에 많은 뭐그 부화기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히팅 라인, 저는 이제 사출 성형이라는 그걸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노즐이라 그래, 이건. 노즐에는 히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한 건데, 실제 히팅 라인에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논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히팅 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그리면, 차단기가 있고, 여기 또 히터를 하나 달아놓을까요? 히터가 이렇게 있으면, 히터. 실제 차단기를 통해서 바로 히팅 라인에 한 선이 갑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220볼트짜리 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20볼트. 요즘은 380볼트도 나오지만 220볼트. 전기도 일반 현장에서 사용하는 3상 4선식. 3상 4선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RSTN, 그러면, N에서 하나 갖다 놓고, R에서 이렇게, 한 선을 갖다 놔서, 220볼트 단상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히터를 가는데, 퓨즈를 통해서 직접 한 선이 가고, 또 하나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온도, 자, 여기서 온도 컨트롤러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SSR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 SSR을 하나 장착을 합니다. 일반적인 단상으로 되어 있는 SSR 하나 장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입력이고 위쪽이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죠, 노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히터에다 전기를 넣어주는 건데 이 자체는 SSR을 동작시키는 이 자체는 보통 보면 SSR이 종류에 따라 많이 달라요. 입력측이 보통 3V부터 뭐 32V DC 또는 AC 80, 뭐한 5V부터 240V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SSR 왼쪽이 마이너스고 보통 보면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이 SSR을 어떻게 동작을 시키느냐. 그게 실제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회로도가 나와 있어요. 결선도라 그러죠. 결선도 여기 보면 1번과 6번에 200, 뭐 100에서 240볼트를 입력하면 여기 전원이죠. 전원이 들어가면 얘가 동작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목적이 뭐였냐면 SSR을 동작시키는 거예요. SSR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 그래서 얘를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 컨트롤러가 실제 SSR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용이 필요해요. SSR 전용. SSR 전용이 아니라 우리가 릴레이 방식이라죠. 마그네트, MC 방식도 있어요. 근데 실제 SSR을 동작시킬 수 있는, 이렇게 온도 컨트롤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SSR 용도 있고, 마그네트 용도 있으니까, 또 다른 용도, SCR이라서 다른 용도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SR을 동작을 시키면 SSR의 노드 측 위쪽이 로드죠.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거야. 10A, 뭐 20A. 사용하는 히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전류를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 이거는 10A짜리예요. 10A짜리. 이거는 이거는 35A짜리. 자, 단상용이 있고 또 단상용도 있고 삼상용도 있어요. 이렇게 삼상용. 여기도 보면 여기는 4V네. 4V부터 인풋은 4V부터 32V까지를 인가하면 이렇게 RSTUVW라 그러면 이렇게 한상
두 상, 세 상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 이걸 DC용도 있고 AC용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요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온도 컨트롤러가 SSR을 동작시키면서 그때 히터에다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단상용으로. 실제 이런 마그네트용은 온오프 방식이라 그래요. 설정된 온도까지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설정된 온도가 도달하면 바로 전기를 끊어요. 그래서 이게 열이 좀 오차, 열에 대한 오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온도 컨트롤 뭐 설명서가 지금 없지만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하는 거 없을 건데 여기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여기 이제 설명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으로만 동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서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설명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류로 출력을 내보낼 것이냐, 릴레이나 전압 출력을 할 것이냐, 그죠? 섭씨냐, 아니면 화씨냐, 뭐 이런 동작,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사용하실 때는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연결을 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 컨트롤을 쓰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SSR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DC 12V로 4번하고 5번으로 출력이 나온다. 굉장히 쉽죠. 4번하고 5번으로 출력이 나오니까 SSR의 입력측 여기다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1번과 2번, 3번, 4번인데 1번과 2번이 로드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 트라이악이라는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SCI라는 부품이 있어가지고 접점이 없다는 소리죠. 원래는 접점이 있는 딱딱딱딱딱 붙는 주접점과 보조접점이 있는 MC 이런 것이가 아니라 이렇게 접점이 없는 그냥 서로 이어만 주는 SSR 요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도에 맞는 온도계, 온도 컨트롤을 사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센서라는 게 있잖아요. 서머커플 열전대라고 하는 그 열전대가 또 맞아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열전대가 K타입이에요. K타입 뭐 K타입도 있고 J타입도 있고 뭐 RTD라는 뭐 저항으로 백금 측온저항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K타입으로 쓸 거예요. K타입. K타입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선에 청색으로 빗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K타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CA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CA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J타입이라 그래요. IC 타입. 이거는 뭐 서로가 금속이 원래 이제 열전대는 서로 다른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끝에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CA 또는 IC. 여기서 이건 K 타입이고 J 타입이라고 해요. 아이언과 크로멜. 뭐 크로멜과 알루멜 뭐 이렇게 좀 물질이 다른 두 개를 합쳐놔서 이렇게 열을 감지하는 거다. 열전대라고 그러죠. 저는 이거에 맞는 이 온도 컨트롤에 맞는 K 타입을 해서 실제 여기다 끼워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계속 돌아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다른 그 영상에 대해서 보면, SSR은 그냥 써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SSR은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방열판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방열판이 있지. 이거는 이제 방열판이 있는데, 방열판을 구비를 하고 그 위에 SSR을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장착을 이렇게 해놓고 써야지 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SSR이에요. 뭐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SSR의 종류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상용과 삼상용이 있다. 이걸 써볼까요?
자, 요거 이제 실제 35A짜리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입력측 A1과 A2 이렇게 돼 있어요. A1과 A2. 12V부터 24V까지 인풋 이렇게 들어가고 되는데, 아, 요거는 이 컨트롤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도 컨트롤러가 12V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ST, N, 그래서 제가 여기서 220V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도 여기서 만들어 놨어요. 차단기 하나 달아놓고, 그, 우리가 흔히 전기를 따로, 그죠? R상과 N상 따로 해놓고, 퓨즈를 하나 달았어요. 퓨즈. 퓨즈 하나 달고, 아까도 여기 설명드렸지만, 퓨즈에서 히터로 바로 하나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오프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온도 편차가 좀 많이 난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보면은 뭐 비례, 적분, 미분, 그래서 제어가 굉장히 좀 잘 돼요. PID 제어 방식이라 그래서 제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온도 편차가 잘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동작을 한번 시켜 볼게요. 연결을 단상으로. 그래서 일단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직접 사실은 이 SSR을 통하기 전에도 퓨즈를 하나 달면 좋겠죠. 퓨즈를 하나 장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SSR이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접점이 없으니까 사용하는데 마르고 닳도록, 즉 무한대로 쓸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얘가 취약점이 있어요. 쇼트가 나면 안 돼. 히터 쪽에서 쇼트가 나면 얘가 단락이 생겨요. 단락. 단선이 아니라 단락. 서로 붙어요. 이 입력측은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출력측에 보면 단락이 생기는 바람에 열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쇼트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쇼트가 나기 전에 휴즈가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유리관 휴즈 같은 거는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회로 보호용 휴즈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회로 보호용 있긴 있는데 용도는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애자라고 이렇게 애자 이런 애자 속에 들어있는 유리관 휴즈가 아닌 그래서 회로 보호용 휴즈를 쓰면 좀 더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퓨즈에 하나를 연결을 해야죠. 퓨즈에 둘 다 하나 연결하고 퓨즈에도 1차 퓨즈 1차 측에도 전기를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지 않았지만 실제 이 출력으로 가기 전에 하나는 미리 지금 연결했어요. 하나 가기 전에 여기다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A 접점으로 되어 있긴 한데 A 접점에 제가 이제 그 온도 컨트롤 팀프 우선 이제 온도를 제어해 가지고 꺼주는 한글로 쓸게요. 과열 방지기가 있어요. 과열 방지기에 A 접점, 원래 B 접점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용도를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걸 하나 샀어요. 과열 방지. 설정된 온도 이상이 되면은 끊어주는 거죠. 설정된 온도까지는 멀쩡한데, 근데 또 이게 제가 잘못 산 게 50도밖에 안 돼. 50도밖에 안 돼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요. 중간쯤에.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과열 방지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일단은 SSR에다가 전원이 하나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SSR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뭘 만들질 않았네. 아, 작으니까 작은 거라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반 조작선으로 할게요. 출력측이니까 미리 하나를 넣어놓는 거지.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입력측과 출력측 헷갈릴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위쪽이 노드라 그래서 출력측이고 밑에가 입력측입니다. 그래서 출력측에 하나를 더 놓을게요. 출력측에 하나 넣어놓고 거기서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게 출력축 반대 단자에서 나온 게 과열 방지 아 이 과열 방지 연결하기가 어렵네 끼워줘야 되네 아 단자가 또 아니네요 아 일단 과열 방지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깝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퓨즈 히터로 들어가면 되겠네. 히터로 들어갑니다. 히터로 들어갔어요. 퓨즈 꽂아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구성이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구성이 끝났고 이제 온도 컨트롤러에다 전기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전기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중간에 뭐 다른 거 없이.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번과 6번에다 전기를 인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과 6번 회로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 굳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인가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220V 뭐 실지 회로를 보면 실지 현장에서 쓴다고 치면은 그 뭐 셀렉터 스위치라던가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아직도 마그네트에 의해서 동작되는 회로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자 이렇게 전원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센서를 연결해야죠. 센서 뭐 어차피 지금 있는 것대로 할 테니까 센서 K타입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이제 SSR에다 출력을 줘야 돼요. SSR에 SSR 우리는 이제 출력을 해주지만 SSR 입장에선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순서 여기 보시면 SSR은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왼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연결을 하나 하고 이 회로에 보면 4번이 플러스 5번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는 5번에 연결이 돼야 되죠. 5번. 이렇게 5번에 연결. 많이 만들었는데도 선이 모자라네. 자, 4번은 플러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온도 컨트롤 하는 것이 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그 온도 컨트롤러는 없더라고요. 잘 없어. 뭐 대부분이 부하기. 부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하기. 그래서 부하기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히팅 라인에 쓰는 거. 히팅 라인에 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한번 히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넣으니까 컨트롤러에, 지금 뭐 150이라고 나와요. 150. 좀 더 내려볼게요. 모드. 50만 할게. 50. 50도에서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온도 올라갑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온도가 올라가고 실제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확인 한번 할게요. 자. 호주 지금 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아 레이저가 안 나와요. 레이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13도, 14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실제 써보면 16도 뭐 이렇게 좀 올라가요. 실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팅 라인을 보면 SSR만 잘만 연결하면 충분히 그냥 히팅 라인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확인도 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히팅 라인을 범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매를 하고, 근데 구매를 할때 조심할 게 SSR 타입이냐 아니면 그죠? 릴레이 타입이냐, 그러니까 뭐 마그네틱 타입이냐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제 뭐 영상에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오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전류. 전류로 보니까 0.48A가 나오네요. 0.48A. 아, 여기 제대로 되겠다. 이거 있겠구나. 아, 이제 지금 아까 그랬죠? 그 온도가 거의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출력이 짧게 짧게 나와요. 짧게 짧게 나오면서 자, 이것도 뭐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장갑을 한번 낄게요. 장갑을 끼고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이런 온오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열이 계속 올라가요. 5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붙어있죠. 붙으면서 히터에다가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하는데 이런 디지털 온도계 같은 경우는 PID 제어 방식이라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요게 잘그 관리를 잘하는 거죠. 관리를 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정확하게 좀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좀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오차 범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ID 제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지금 얘가 지금 SSR이 램프가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 그럼 여기를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가 뒤쪽이 강열판이 붙어 있는데 실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금 이 뒤쪽도 이게 안 보였어, 그러네. 10도 정도. 그래서 지금 12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열이 좀 발생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 보유하고, 여기 좀 불량이라고 하나 나오네. 자, 이거는 좀 떨어져 있는데, 7.7도인데, 얘는 지금 계속,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열이 뭐 짧게 짧게 가해져서 지금 50도에 설정했는데 51도까지 나왔지만, 실제, 그죠? 여기는 열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2. 또, 히터가 지금 동작을 하는지, 안 되네요. 그러면 온도를 좀더 올려볼게요. 70. 70에 넣어놓고, 전류치를 한번 체크했어요. 홀딩에서 해보니까 0.48. 얘가 사실 우리가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죠. I를 구하는 거죠. I. 지금 히터부터 전기부터 V는 220이에요. 220V. 자, V. I는 0.48. 그러면 W는 뭐? W는 VI 있잖아요. VI. 그러면 곱하게 되면 120 정도 나와요. 120W.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도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다행히 이게 불량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불량이 어디가 불량일까? 이게 불량이 뭐냐면은 지금도 이제 70도까지 해서 60도 올라가니까 66도 올라가니까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전기를 끄고 얘가 어디가 불량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히터에서 쇼트가 나면 얘는 그죠? 단락이 생긴다. 단락. 서로 달라붙는다. 출력측이 서로 달라붙는다. 제가 그러면 원래는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기 SSR 출력측에 단선 경보기를 한번 대봤어요. 단선 경보기. 뭐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불량이라고 써 있는 요거에 단선 경보기를 출력측에 단선 경보를 한번 대볼게요. 자, 소리가 나죠. 이거는 단락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단락 서로 붙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실제 단락이 됐는지 뜯어놓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런 거 연결할 때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잘못되면 한 방에 가요. 뻥 터진 거죠. 뻥. 뻥 터져가지고 이게 터져서 뭐 이게 뭐 이거 날려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생겨. 아, 나 이제 전기 겁나서 못 만져.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그런 거지. 실제 가격은 비싸진 않습니다. 이런 거. 몇천 원 정도 하죠. 삼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단산 같은 경우는 그리 비싸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띄었던 거 전기는 넣고 동작 잘했던 거. 이거는 원래 이제 이거 갖고 좀 체크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단선 경보기 갖고 체크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이렇게 했더니 소리 안 납니다. 출력측 단선 경보기로 체크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고장난 거, 불량이라고 했던 거, 지금 뭐 70도에 설정을 해놨는데, 70도까지는 깜빡깜빡거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단락이 생겼으니까, 온도 컨트롤러에서 끊어져도 얘는 미처 끊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끊어주지 못하고 계속 히터. 지금 끊어졌어요. 자, 출력 안 나오죠. 출력 안 나오고, SSR도 출력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잘안 보이는데, 자, 지금 75도, 76도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 전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참 조금 애매하네. 올라가고 있죠. 0.5네. 0.50 암페어. 지금 끊어졌는데도 SSR이 동작을 하지 않는데도, 입력식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지금 지금 그 출력측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단락이. 이거 그 전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서 띄워놓은 건데, 히터 측에 쇼트가 되면 얘는 단락이 생깁니다. 단락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단락이 생기면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체크하기가 어려서 SSR은 나중에 또 영상은 찍겠지만, SSR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저항을 재는 거예요. 저항을.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 방법. 또 열전대는 K타입과 J타입을 제일 많이 쓴다. 응? 일반적으로 200, 뭐 100도 내외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200도에서 몇백 도까지 관리하려면 K타입이나 J타입을 쓴다. 그죠? 또 다른 말로는 CA타입이나 IC타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팅라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궁금한 건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보면 여기 100도가 넘어갔는데 계속 지금 전기가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팅하면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온도도 한번 찍어보면, 이게 어디를 찍는지 잘안 보여가지고. 아, 60도가 넘어가고, 실제는 조금 덜 올라가는 것 같긴 하네. 온도계가 레이저가 안 나오니까 어디를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56도 계속 올라가요. 여기는 이제 113도까지 올라갔어요. SSR이 고장난 것을 한번 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는 고장나지 않고, 항상 온도 컨트롤러는 마그네트 타입이냐, SSR 타입이냐, 이걸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